간호사이면서 목사이신 이제 주명수 목사님이 우리 여름 수련회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4, 50년 전만 해도 부모들이 이혼할 때 서로 자기 자녀를 키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부모님은 헤어지면서 서로 자기를 안 키우겠다고 해서 그것이 고아로 사는 동안 열등감을 아주 많이 부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는 줄 알고 많이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학을 한 이유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 목사님은 변호사로 목사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의 것을 찾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골로새서 2장까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라고 했고 3장부터는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삶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첫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훈련을 많이 받아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전의 감정,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 있고 유대의식주의가 있고 천사숭배주의가 있고 금욕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목장 나눔에 보니까 어떤 목자님이 우리들 교회도 이젠 큰 교회가 되었고 우리들 교회 나름대로 율법이 생겨서 목사님을 천사처럼 숭배하고 큐티는 율법적으로 여기고 회개도 율법처럼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목자님들은 주와 함께 살리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목사를 천사처럼 숭배한다고 하면 오늘 너희 이 공동체 안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천사처럼 숭배하시나요? 저는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듣기 싫으니 십자가 설교를 하고 줄창 자기 죄를 보라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격동을 하는 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듣고 살아난 사람은 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 속임수 철학에 넘어가느냐? 왜 죽음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느냐? 본질은 그리스도다. 머리를 붙들어야지 마디와 힘줄을 붙들면 안 된다. 비슷하게 보여도 오직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조건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이건 강한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법의 무슨 if의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인 것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신종신종으로 진화하여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도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뻔히 알고 있지만 막상 당하니 그 순간에 홀린 것처럼 속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중앙지검이고 금감원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통장의 내역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 돈을 다 잊어버릴까? 홈피를 열어봐라. 네 돈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온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름이 나오고 사건 번호 접수된 게 딱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뭘 다 바꿔라, 한꺼번에 무슨 뭐 그 저기 한꺼번에 출금하는 금액을 뭐 몇 천만 원으로 늘려라. 근데 그거를 전화를 끊지 말고 갔다 와라. 그 전화를 하면서 은행까지 가가지고 그걸 다 바꿔주고 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아무리 홈피에 뜨고 금감원이다 뭐 중앙지검이다 속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죄진 게 많아서 속나. 예.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가 있어. 하지만은 교수님도 학생도 심지어 은행 직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당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지금 꽤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이제 많습니다. 비단 이 일뿐이겠습니까? 결혼이나 사업 등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속이기로 작정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결혼하면은 다 그 집이 망하는 게 저 그 순서인 것 같아요. 예. 그 뭘 보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속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남편 가고 운전을 이제 이렇게 처음 했는데 정말 접촉사고가 아주 미미하게 있어.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 차가. 근데 택시기사하고 제가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서 운전면허증을 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접촉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다친 게 없는데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더니 뭐 제네레이션을 갈아야 된다, 뭘 갈아야 된다 이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하는지. 그때라도 좀 가서 신고를 했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거 다 물어주고 그냥 그 너무나 감사함으로 오랜 후에 면허증을 다시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데서 잘 속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에 안 속아요. 저를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하면서는 안 속았잖아요. 이 큰 교회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당한 것이 저한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다 얼마나 힘들면 나를 속여먹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속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인생을 이제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잘 속습니다. 근데 절대로 작은 일에 속은 사람은 큰 일에 안 속게 하신다고 생각이 돼서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이제 많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앉으나 서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인도 안 받고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속지 않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눈을 뜨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얘기를 하는데 그거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근데 위의 것을 찾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한데 어떻게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너무나 바보 같지만은 그 위에 계신 분을 찾습니다. 왜 저렇게 자기가 연약하여서 맨날 어디 누군가를 찾는가? 예. 얼마나 죽어졌으면 찾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훌륭한 교인으로 이제 대단한 교회를 다녀도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완전한 낮아짐과 죽어짐을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넌 왜 못 깨닫니? 이렇게 이럴 게 없습니다. 죽어짐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기복이 깔려 있어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몸을 저 복종시켜가며 우리 집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환경을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황무해진 골로새에서 예수의 소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그 위의 것을 찾는 태도입니다. 이제 제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커플도 이혼을 이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백으로 결혼을 정말 주례를 못 해주겠어요. 이혼하면 어쩔까 싶어서. 정말 저는 그냥 이혼 안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다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죽을 맛이겠습니까? 목사님이 날마다 설교 때마다 협박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못 살겠다 하는 부부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장 이혼한다.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저거는 반드시 이혼했어야 되는데 다 잘 삽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제가 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줘야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 결혼한 그 부부들이 또 힘들어할까 봐 미리 제가 침을 또 좀 찔러야 되겠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 맨 뒤에 꼭 돈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교만과 열등감으로 인한 비교, 시기, 질투가 어김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정욕과 탐식과 나태함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일수록 지금 못 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새 신랑 이제 부부들 보기만 하면 안심이 안 돼가지고 잘 사냐? 꼭 이렇게 물어봐요. 잘 사냐? 그러면 너무 싸워요. 이게 맨날 대답이에요. 잘 산다는 인간들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너무 잘 싸워. 너무 싸워요. 그러면은 그래 잘 싸워라. 예.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자꾸 싸우니까 너무 공고한 심령으로 예배 오잖아요. 싸우니까 예배 와. 이 땅에 가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싸워도 목장에 와서 여자 목장, 직장 목장, 부부 목장 가서 얘기할 때가 있어서 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부유했지만은 얘기할 때가 없어서 죽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저기 뭐야 그 우리 목회사 사모님 가운데서도 저한테 카드를 줘서 오늘 이렇게 봤더니 그냥 정말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우리들께 와서 살아났다고. 사모님들도 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사역자들도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싸우면서 이렇게 찾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위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 그거는 조건이 아니고 센스예요. 그때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전부 서로 땅의 것을 찾으니까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예, 별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다 잘 살기 바랍니다. 예,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죠? 누구라고 내가 말 안 하겠지만 예. 자, 드디어 어린이 큐티 어큐 보석 간증 지필자가 된
10살 우리 손녀딸이 집필자가 됐어요. 큐티 간증문을 쓰기 위해서 매일 큐티도 하고 이제 적용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바로 다음날 학교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삶의 가치를 찾아봅시다 라는 가치관 월드컵 시간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삶의 가치를 다 받아 적은 후에 그 중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려내는 것인데요, 거기는 물론 뭐 믿음, 사랑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32가지 가치들 중에서 우리 상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최종 4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행복한 우리 집. 아, 정말 내가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행복이 아니라고 했건만. 어쩜 행복한 우리 집. 두 번째는 예쁜 외모. 세 번째는 돈과 재산. 네 번째는 세계 일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 더 그거 쓴 거 좀 없냐고 제가 좀 이렇게 들춰봤어요. 뭐 했냐 그랬더니 정직하고 사람들의 인정 중에 뭐를 더 이제 저기 뭐야 그 점수를 줬나 했더니 정직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에 더 점수를 줬더라고요. 정직한 것보다 인정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살리기보다는 맛있는 음식 쪽에 표를 쳤어요. 또 성적보다는 크고 넓은 집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이게 누구 손녀딸이죠? 정말 그 우리 주변에 사는 그렇게 고아로 살았어도 지금 엄청나게 주의를 하는데 예, 이것을 본 엄마와 아빠는 이거 엄마 판박이다 아빠 피가 흐른다 하면서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거 성격은 엄마고 본성은 이거 아빠 이거 최악의 조건인데 했고 엄마는 내 삶의 결론이 저런 것이라니 애통이 된다 이러면서 서로 머리털을 쥐어뜯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서로 사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는데 예, 우리 상기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제 설교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들보다 약간 더 이제 세월이 지금 빨리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언제까지 이런 일로 등장이 될까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안 되는 걸로만 이렇게 계속 등장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내가 내 아이들 딸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뭐 그냥 뭐 이게 먹을 것이 없고 매를 맞고 자라고 뭐 이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뭐 좋은 환경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큐티를 하면서 위의 것을 찾게끔 하고자 하지만 살리심을 받았는가 논하기엔 너무도 짧은 10년 인생이어서 그런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모양입니다. 상기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내고 남편이고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치만 내 아이라면 내 손녀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어른도 똑같이 기다려주세요. 우리 상기가 태어난 지 지금 10년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니까 10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자 지금부터 10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기 바라고 10년 지난 후에는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0년 너무 짧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입으로 외치고 날마다 큐티를 그래서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느 날 딱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순간 위의 것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지난주일에 또 우리 그 둘째 8살짜리 상원이 보고 예, 외숙모가 교회를 이제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상원아 우리 놀러 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 상원이는
오늘 십계명 시험 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또 차이가 있는 이 비교는 아니고 애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예, 오늘은 이게 맞고 내일은 저게 맞고 예, 그래도 다 교회 가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가는 줄 압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황무한 환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환경을 뛰어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면 나의 환경을 뛰어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2인자이면서 1인자라는 뜻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천국에서 반갑게 맞아주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한때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만 찾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 평원진기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이 동네 이사 왔나 그러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마음을 갑자기 망해서 이 동네 우리는 이 동네 사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 동네 어쩌다가 망해서 이렇게 하룻밤에 이사 왔나 그러면서 그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예, 여기 망해서 온 사람은 기가 막힌 거고 흥해서 온 사람은 여기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나는 빌바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정태기 박사님의 상담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아들 셋이 그렇게 가출을 하는 거예요. 전국구로 가출을 하는데 그냥 경상도에서 연락이 오면 조금 이따 전라도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전촌으로 전국에서 연락이 오는데 예, 이제 곳곳에서 데려가라고 연락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이 아이들을 하면서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구나. 예. 부모가 아들을 내쫓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싸우면서 육탄전을 벌이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 나가라는 말로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명수 변호사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못났으면 엄마 아버지가 다 자기를 버렸을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싸울 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어디가 못났기에 저렇게 나한테는 말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예. 그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듣도록 부부가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책도 같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보 당신 수고 많았어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숙제를 내어주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집에서 할 일 없어서 하루 종일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왜 설거지를 하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뼈빠지게 수고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뭘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사랑하는 거지 이래가면서 이제 다다다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닌 거를 변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꼭 아들에게 배고프지 뭐 사줄까 하면서 실컷 사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도 아니고 그 새끼들에게 내가 뭐 사줄 거 아냐고요? 못해요 못해. 예, 이러니까 아들 사형수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처방을 받아서 날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매일 밤 11시에 이제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찬송가 몇 장 불렀고 성경 어디 읽었고 이제 설거지를 했고 안 했고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안 했고 이제 그 보고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을 하고 난 후에 얼마 뒤에 이제 안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또 아이들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같이 가면서 계속 이 아버지를 연습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자마자 배고프지? 따라해보세요. 배고프지? 그러고는 이제 배고프지? 아니, 이 아버지한테 그거를 연습시켰단 얘기죠. 정말 전사처럼 숭배를 하시네요. 뭔지 부대장인지도 분별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한 다음에 뭐 먹고 싶니?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새 아들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배고프지? 뭐 먹고 싶니? 예,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 아버지는 너무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제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을 이제 막 가득 가지고 항상 그러고 가서 이제 두들겨 경찰서에서 볼 때마다 주먹이 날아가고 이 그냥 시키시키 이래가면서 이제는. 근데 이제 경찰서 마당에 주차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이상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감동과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제 경찰서에 들어온 아버지가 자기를 두들겨 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몸을 딱 자동적으로 웅크리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주먹이 날라올 걸 예비해가지고요. 그런데 아빠가 배고프지? 그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사줄까?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짜장면이요. 예, 그랬더니 아이가 짜장면이요 하는데 그냥 때리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맨날 아내 보고 여보 수고했어 하고 억지로 했는데 이상하게 억지로 한 그 말에 기쁨이 생기고 눈물도 나고 또 진심으로 찬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그 얘기에 그러니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서로 여보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글쎄 아무도 안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면은 밥 사 먹기도 힘든데 왜 나가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해주면 되는데 사랑의 의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이제 그걸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화를 하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앉아라 우리 보고 대화하라고 하던데 우리 무슨 대화를 할까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대화를 하래.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없어요. 그랬더니 자 그럼 우리 대화 끝났다. 그렇게라도 한 대화였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가정에서 그 위의 것을 찾기로 마음만 먹어도 이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도와주셨어요. 이분들이 이거 억지로 적용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들 교회 큐티 적용은 너무나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놀랍게 도와주시는 비결이라고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읽고 뜻을 알고 적용하잖아요. 모르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6개월이 지나고 아이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내가 그동안 왜 공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길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정말 부인과 아이 탓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 탓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놀라운 이유가 10여 년 후에 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MIT 공대에 유학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의 이 정말 아들이 우리는 MIT 근데 지금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MIT 공대에 관심이 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여보 빨리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자 오늘 애들한테 억지로 하래. 억지를 해도 하면 MIT 공대 MIT 공대 써붙여요 이제 냉장고에 써붙여 MIT 공대 여보 사랑해. 예. 우리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IT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부모와 아이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아이가 더디게 변해도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사야가 선지자면 가족이 다 선지자라고 우리 집에서 날마다 사니까 우리 손녀딸까지 지금 고난이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일러 바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뭐 자기네들의 운명이죠. 어떡하겠어요. 만세전부터 십자가를 지라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목사님의 그 적용은 너무나도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성격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은 이제 듣지 못하는 이 성품 아닐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적용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 경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셋째 번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띵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가 단순 서술령이 아니라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 보실래요? 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큐티해라 이래도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땅은 차이가 있는데 땅의 얘기를 안 하니까 거부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잡식성인 돼지에게 너는 오늘부터 채식 돼지가 되었으니까 채소만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거부감이 들겠습니까? 지가 뭔데 내가 평생 먹던 이 잡식을 다 버리고 채소 풀만 먹으라고 해. 나는 고기 먹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잡식에서 초식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개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달라져서 풀 먹으라고 하는데 이 개의 본능이 잡식이기 때문에 풀만 먹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지기 위해서 풀만 먹으라고 하는 건데도 감당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않으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생각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뭐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거꾸로 합니다. 말씀을 들어 왔어도 오늘 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는가 오늘 예배 보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착하다고 복을 주시진 않을까 예배 끝나고 술을 언제 마실까 혹시 어제 본 동영상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인데 눈앞에 보이는 쾌락인 술과 섹스 중독, 야망 이런 거 집착해서 끊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어마어마한 주인공인데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띵크를 잘못하면 싱크가 돼서 주저앉고 띵크를 또 너무 하면 탱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면 위의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찾는 것을 시시껍적한 땅의 것으로 압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말씀이고 사람의 일은 문자적으로 사람에 대한 일, 즉 남편이 바람 피는 일은 땅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듣기도 수치스러워합니다. 어떤 분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도 교회에 오셨는데 환란은 안식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환란을 가지셨는가 물었더니 아니 왜 나보고 환란을 내 환란을 묻고 그래요? 기분 나빠하셨어요. 환란이 있는 사람은 환란을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참고 2, 3주 더 나오셨는데 이제 목장에서 별별 죄에 대해서 다 나누는 걸 보고 애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온갖 시시껍적한 얘기를 다 한다고 그걸 나눔이라고 하니 아주 적응이 안 된다고 적용이 아니라 적응이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땅의 것, 위의 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들은 다 시시껍적한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했는가 이걸 위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자 동네 수퍼 갈 때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가지고 회개했다는 이런 나눔을 듣고 그런 시시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이 다 시시합니다. 예. 위의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병고침과 오병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육적인 축복을 주시면은 이제 십자가 지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참는 모든 우리의 복, 예, 정말 자녀, 물질 모든 복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행함은 본질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행함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게 행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부터 행함이 출발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절기월삭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본질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설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복음적인 설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날마다 이것이 율법인가 복음인가 생각을 띵크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 시시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그 시시한 것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되고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가서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내 신분이 어떤지 늘 인식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졌음이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완전 무결한 감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지금 되었다함도 얻었다함도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하고 바라보는 것이 변해야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도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 똑같은 말만 해 5분이면 될 것을 50분이나 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가버렸다는 초은지기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말씀에 맞게 연결하시는 건지 설교 한번 해보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는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목회는 그야말로 목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고 달라지면 홈페이지를 보면서도 간증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까지는 안 갔어도 그 목자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퍼하고 이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온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돌려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지만 아직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생명을 찾을 때까지 자라게 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씨앗으로 뿌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생명의 씨로 뿌려졌다면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씨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씨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무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생명이 어딨어 하면서 나타나는 땅의 것만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체 고백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우리들 교회 평신도로 오신 분의 나눔입니다. 그렇게 음란의 죄, 성도착증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세상 법정의 심판대 위에 저를 세우셨고 공개 석상에서 저의 죄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검사와 판사 입을 통해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죄를 책망하셨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중에 묵상한 큐티 말씀대로 그 에스라 말씀처럼 그 형벌은 저의 죄에 대해 너무 가벼웠고 감해주시는 은혜의 말씀대로 형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성추행 형사재판 사건이 왔을 때 두려워서 그저 살려달라고 엎드렸지만 사실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주님께서 뉘우치셨을 만큼 회개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카운트해 주시고 탕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이 벌금형으로 감해 주셨어요. 그 당시는 500만 원이 커 보여서 차라리 집행유예가 나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이제 와서 겪어보니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제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이는 벌금 500만 원과 죄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중고차 300만 원, 전신과 치료비 7개월에 350만 원, 합해서 1000만 원이 넘는데 이것 때문에 온 가족에 물질 고난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 중고차를 구입을 했는가? 이분이 이렇게 자꾸 지하철, 버스, 가면은 이런 이제 그런 성도착증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다윗 본인 대신 3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으신 것처럼 내 대신 가족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장 재앙이 그치기만을 바라며 이들의 수고보다 당장 힘든 내 자신에 대한 염려가 더 큽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처럼 설교와 큐티 목장 모임을 통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며 내 죄를 보며 공동체에만 붙어 있었더니 그 뒤로 8개월째 성추행의 죄는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 마르지 않은 혈루의 근원처럼 음란에 대한 욕구가 있고 과거의 제가 묵상되는 것을 보면서 되었담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중독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제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절로 끊어지길 기도합니다.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저의 음란의 근원이 마르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저의 전 인격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럴 때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모두 변화되고 있으니 다 땅의 것만 찾다가 기적같이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니 우리들 교회는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그런데 1대1 양육 숙제에는 더 적나라하게 모든 죄를 어렸을 때부터의 죄를 다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을 이분은 이렇게 고백해서 천국 가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거는 목장에서 나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진짜 못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마르지 않는 이 모든 혈루의 근원 정말 끊어지지 않는 것 목사님 이거 오픈함으로 정말 끊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결론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선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망토 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내가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는가, 어떤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들 교회는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황폐한 골로새 같은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목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교회와 각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의 소명을 보여주는 비전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나눔에 올라온 목사님의 모든 음란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중독의 근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너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려내는 목장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집을 봐도 목장을 봐도 다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목사 안수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오늘 등장하신 목사님이 그 땅의 것을 끊지를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 한계 상황의 고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정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이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슨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나에게 두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삶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음란과 이제 모든 중독과 성도착증의 이 혈루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졸이면서 주님 언제가 그때입니까? 이제는 내가 살기가 지쳤고 골로새 교회처럼 너무나 황폐하고 돈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떠났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려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